녹화라고 할 수 있었죠?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 본관 용산구요. 아, 이거 지금 기빅님 화면이죠? 네, 맞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6승 매치. 플레이오프를 이제 가기 위해서 이제 6승이 필요한 기빅님과 이제 좀 안정적인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 또 1승이 필요한 정우님의 대결이고, 아마 헤드라인은 저라면은 마셜을 낼 것 같은데 혹시 처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 마셜이죠 뭐. 여기서 마셜 아니면 다른 게 없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마셜이긴 마셜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 욕심을 부리자면 3-2-3-2를 안 하고 3-3-2하고 마셜하는 것도 있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소셜을 배제하고. 근데 사회주의 맞고 이제 저기 이탈리아 넬룸하면 너무 뼈 아프기 때문에. 네, 그게 좀 그렇긴 한데. 아, 나세르가 나오네요. 3-3-2하고 마샬하면 그 장점이 뭐냐면 이제 소련이 유럽을 털려고 유럽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네. 이제 아, 이제. 마샬을 딱 내면 유럽을 우정 먹고 시작할 수 있긴 한데 조금 위험하긴 하죠. 손에 소셜이 있으면 가능한 작전인데. 우선은, 나세르 나온 건 이제 또, 소련 입장에서 또 기분 좋을 일이죠. 저렇게 된다는 건. 이제, 쿠데타가 그렇죠. 될지 아니면은, 리비아로 퍼질지. 리비아로 퍼지면은 좀 OP가 약한 경우가 덜어 있고, 아, 소련은 여기서 리비아로 가야죠. 아, 아, 이런 툴을 하나요? 오, 아, 오케이. 이거는, 아, 이건 동의할 수 없는데요. 어? 아, 이집트 쿨을 안 하고? 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집트 쿨안 하는 거.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좋아요. 쿨안 하고? 전쿠안 하고 그냥 퍼뜨릴 것 같아요. 이란을 일단 채우고 본다. 네, 이란 채우고 뭐 이라크 들어가든 파키스탄 들어가든 우선은 근데 말레이시아는 그렇게 급하진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디스타라고 베트남 있기 때문에 이제 디콜만 피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확률 싸움인데. 그렇죠. 데프콘 4에서 약간 기계적으로 말레이시아를 미국이 가야 된다는 게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상황이면 사실 그렇게 급하진 않죠. 베트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건 맞긴 해요. 네. 어쨌든 턴 끝나기 전까지는 써야 되니까. 그렇긴 하죠. 아, 지금 파키스탄 하나 올린 건 뭐죠? 이제 아, 약간 인파가 있다는 지금 벙커를 치는 건데요. 전 아주 좋아합니다. 이런 뻥카. 아, 이거는 글쎄요,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우선은 한국 네네. 소련은 지금이라도 빨리 리비아로 퍼트려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한번 쿠데타를 실패했으니까 이제 이번엔 성공한다라는 아, 그거는 도박사의 귀신에 실패. 가까운. 아, 저렇게 이집트를 혼자 냅두는 거는 매우 좋지 않다고 봅니다. 미국의 쿠데타 대상도 지금 딱 되어 있는데. 저라면은 이제 리비아하고 남한 이렇게 노릴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리비아, 한국이면 리비아 남한. 아, EOP밖에 없나 보네요. 아, 이건 또 뭐죠? 아, 리비아를 쿨을 아주 하라고 그냥 대놓고. 유혹하네요. 이렇게 되면은 아. 파키스탄 도박이 이제 뻥카가 크게 먹힌 것 같긴 한데. 저라면 그냥 쿠데타 날릴 것 같은데 이제. 아, 이거 또 쿨을 안 하고요. 아, 기리님도 상당히 쿨을 꺼려하시는. 아, 4OP가. 저기 4OP가 사실 우선은 지금 쓸수 있는 마지막 OP인데. 아, 냉정하게 또. 그냥 쿠데타 날리지. 그냥 피델로 좀 쿠데타를 하면. 날렸을 것 같아요. 피델로 쿠데타? 네. 리비아? 네. 아, 일단 CIA로 냉정하게 한턴 참았습니다. 네, 그리고 우선은 레바논에 들어갈 필요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스웨즈를 우주로 보내야 되나, 아니면은. 아, 블락헤이드. 아, 저거 쿠데타 카드죠, 저거는. 블락헤이드는 아, 디스타를 피델. 버려야 되고, 근데 만약에 왜 피델이 안 들어오는지. 데프콘 4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이제 베트남을 이제 쿠데타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또 괜찮기도 해가지고 나름. 마지막에는 괜찮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소련이 그때까지 참아주냐.
수혜주를 이벤트를 써주고, 근데 차라리 그냥 아까 피데를 그냥 쿠데타 카드로 쓰고 수혜주를 날리는 게좀더 효율적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 그렇죠. 스웨즈가 지금 이벤트 써주면 아깝죠. 유럽이 복구가 안 되잖아요. 저 수혜주 써주면. 아, US 재팬도 쿨을, 그냥 진짜 마지막에 베트남으로 쿨할 생각인가 보네요. 근데 그게 이제 딱 맞아떨어져야지 가능한 거라서 그 소련이 쿠데타를 아무것도 안 하고 하면은 이제 베트남 접근권만 주고 쿠데타도 못하고 막 이런 이상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으니까 네, 그냥 피데를 썼어야 쿠데타로. 피델로 쿨을 하고 데프콘 3으로 만든 다음에 US재팬으로 태국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야 될것 같은데. 그쵸? 아, 고민을 많이 하네요. 수에즈를 지금 일단은 이벤트 발동을 하는 걸로 거의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스페인 포르투갈은 왜 들어가죠? 아, 저 스웨즈 써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영국의 복구가 아니, 근데 스페인 포르투갈은 네. 왜 들어가냐는 거죠? 아, 그쵸. 영국 들어가는 게 낫죠. 이런 바에는. 스페인 포르투갈 왜 들어갔죠, 지금? 아, 이건 이해할 수 없는데요. 아, 지금 피 네. 같은 1호피로 지금 스페인 포르투갈 도대체 왜 들어갔을까요? 패스로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쵸. 어, 뭐야. 컨테인먼트를? 아, 5개년이다, 5개년. 5개년 유럽으로 털겠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그냥 스웨즈. 아, 그러니까 스웨즈 그냥 스웨즈를 써도 되겠네요. 네, US재팬을 좀 아, 남기고 스웨즈를 약간 저런 타이밍을 대비해서 약간 한 턴만 더 참았으면은 유럽 오버 프로텍트 하는 것보다 제 스페인 포르투갈 넣은 이유가 스웨즈 쓴 다음에 저 영국을 복구를 안 하려고 했는 것 같은데 그쵸. 근데 그래서 제가 고민 아까 고민 예 스포르투갈보다는 그냥 근데 영국 들어가는 게 훨씬 나은 게그 스페셜 그쵸 때문에 스페셜을 공짜로 쓰게 해주는 결과가 네. 되는데 아 리비아 쿨 여기서 뒤늦은 쿨을 아 근데 4호피로 오우, 저러면 든든하죠? 자, 이제 여기서 유럽이 이건 날라가 있죠? 좋아졌네. 5개년 유럽인데 5개년이 또 어디에 5피가 갈 데가 없네요. 3호피가 아프간 두 개를 가야 되나? 그건 두 개의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저기 그냥 차라리 이란 찌르는 거 어때요? 이란 그렇죠. 찌르면 저도 이제 지금 네. 이란 찌르고 그렇죠. 이거는 되게 의미가 없는 게 그냥 바로 파키스탄 복구하면 되는데 이제 아, 이란 파키스탄 다 찌르면은 넣어버리면 끝인데. 네. 아, 또 다들 오피가 없네. 아주 있어요. 저 컨테이먼트 때문에 아, 컨테이닝이구나. 네. 그래서 그냥 차라리 이란 아. 찌르는 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인도파키스탄 전쟁이 나중에 들어오면은 저기 이란이 아니 파키스탄이 좀 약간 외롭게 남겨질 가능성도 있고 그게 나쁘지는 않은데 소련도 유럽을 빵점으로 털어서 또 나쁘지도 않고 이제 네, 디코라고 터킹 커버가 아아그 퍼지가 또 들어오네요 미국한테 아 미국 여기서 중동을 낼 것이냐 퍼지를 낼 것이냐 헤랄을 아 거의 퍼지로 지금 마음 먹고 있네요 저 퍼지가 답이겠지 아마? 이런 쿠는 한번 버틴가 네, 존버는 항상 승리하니까요. 저도 퍼즐 낼것 같네요. 아오. 2점. 이제 중국 아, 또 카드 퍼즐을 넣으면 또 태국 기사가 또못 먹게 하는 효과도 있고. 어우. 와, 아시아 점프
뭐가 있나? 3, 5. 근데 저라도 저기 태국 쿠데타 했을 것 같아요. 아시아 전부가가 없어도. 소련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전쟁국가 싸움이 되냐의 문제인데, 이 3, 4, 5. 1, 2 하고 4, 5피를 쏟아부으면은 전쟁국가 싸움은 되네요. 아시아요? 네. 저거는 오, 고기를? 우리가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아 그냥 인도 두 개 먹고 동남아 국가 두 개 먹고 해서 개수로 국가 개수로 그냥 버텨야 될 것 같은데. 우선 퍼진 상태여서 밀고 들어가면 이길 수 있다 이 개념인 것 같은데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기 들어가고 네, 그쵸? 거기랑 인도 두 개. 인도 두 개. 인도 파키스탄 전쟁인 걸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딱 이 플레이를 보니까. 아, 뭐. 그럴 수는 있겠네. 근데 우선은 지금 기린님이 바라는 대로 디스타라고 디콜 다 가져왔잖아요, 지금. 미국이. 그러네요. 인파가 무서우면은. 그냥 바르샤바로 저기 예. 바르샤바로 저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렇게만 먹어도 돼요. 근데 저거 인도 파키스탄이 두려우면 그 다음에 이제 라오스 캄보디아 먹을 텐데 상대방이 그때 이제 나토로 인도랑 범마 딱 막아버리면은 아시아가 딱 동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상태에 근데 일단 범마를 먼저 들어가 놔야 라캄을 일단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인도를 먹겠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도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인도 파키스탄 확률은 똑같아요. 파키스탄이나 인도나 지금 뭐지 그 지금은 똑같죠. 네. 지금은 똑같은데 범화를 넣어놔야 이번에 인파를 못 쓰고 라캄을 일단 올라가게 한 다음에 아. 그 다음에 인도를 먹으면 이제 확률이 6만 나오는 걸로 이제 바뀌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라캄을 올라가면 그때 인도를 두 개 채우겠다. 아 그냥 이건 인도 가야 될 것 같아. 인도를 두 개 들어가야죠. 네. 그 확률을 6으로 낮춰야죠. 아 그거 안 되죠. 아 이거 아닌데요. 이건 쫄보 플레이죠 이거는. 아 이거 아니에요. 인파 여기서 날아올 수 있는데. 아 어차피 인도 먹어도 개수는 똑같아 맞추면서 도미를 깨면서. 점수도 1점이죠 사실 저게. 그렇죠 점수도 1점이고. 아, 인파가 없길 봐야 되는데. 아, 인파 없네요. 그냥 낮추는 걸 수도, 오. 그냥 낮추는 걸 수도 있어요. 점, 2점 주기 싫다고.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중동을 뱉는 게 좋아 보이기도 하는데. 지금 인도를 채우는 게 먼저냐, 중동을 뱉는 게 먼저냐. 아 일단 중동 터네요. 어차피 인도 파키스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아까 나가지고 소련은 인파 없으면 아시아 전파 있으면 지금 빨리 털어야죠. 아 둘 다 없나 보네. 어 아까 스포르투갈이 저기 영국 하나 갔으면은 저거 프랑스 아, 약간 단단해졌겠다. 맹 비난 포인트 하나 나오네요. 맹 비난은 아니고요. 그냥 진심 어린 애정의 왜? 표현이라고 진심 어린 조언으로 고쳐 쓰죠. 아 왜 저기서 또 어차피 중국 카드로 못 뒤집는데 말이죠. 못 뒤집는데 지금 이도부터 채우고 그다음에 바르샤바로 하든지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인도를 안 채우죠? 육등의 범화를 먼저 범화를 먼저 들어간 것도 다 인도를 채우기 위한 육이 그렇게 무섭나봐요. 아 지금 오륙인데 아직 드골도 안 나와서 저기 프랑스도 하나 채워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건 인도 채우고 다음에 해도 되는데 아 우주는 실패.
저기 인도 채우는 게왜 중요하냐 하면 이제 인도 채우고 난 다음에 이제 북한계도 상당히 기분 나쁘거든요, 저게 나중에는. 그렇죠. 근데 그 옵션 자체를 약간 스스로 이제 제한시키는 느낌? 아니 지금 허지 상태라 파키스탄도 못 뒤집는데 저기를 미리 올려놓을 필요가 없는데. 게다가 이제 이집트 하나 찌르는 것도 상당히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이게 좀 미리 그 인도를 채워놨으면 그 옵션들이. 저 이제 인도 파키스탄 한번 터지면은 이제 저기 이란도 재조정 가기 나중에 살아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점수는 그래도 소련이 그래도 4점, 5점 이렇게 두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초기 때는. 근데 보드 상황이 아주 잘 갚진 않는 것 같네요. 신기한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소련이 뭐 엄청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땐 그래도 미국이 살짝 유리하지 않나? 미국이 조금 높긴 한것 같아요. 아 인파 미국한테 들어오네. 아 유럽 다시 들어오고. 저거 5개년으로 아 뭐? 뒷골이 또 들어왔네. 아 미국 좋네요. 이거 약간 딱 봉쇄 느낌으로 틀어막아 버리는. 아 아시아가 이제 소련한테 그래도 갔고 이제 그 5개년으로 뭘 털어올 수 있죠? 이제 안 나온 게안 나온 게 소셜 안 나왔고 참. 캠브리지 소셜 캠브리지 디펙터도 안 나왔나? 디펙터 안 나왔고. 디펙트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5개년으로 이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왠지 케임브리지가 나올 것 같은데, 안 그러면은 소셜이 나올 것 같은데. 5개년으로 디펙터를 털어가지고 이제 헤드라인을 방지시키는 저격 플레이는 어떤 것 같아요? 근데 저거 낼 만한 게 인도나 안 그러면은 5개년밖에 없어서. 그렇죠. 인디펜던스 레즈도 안 나왔던 것 같고. 인디펜던트 레즈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 지금 사라졌어요, 되게 아예. 소모돼가지고. 아, 네, 파키스탄이죠. 아, 어차피. 소련은 이제 이란 후 가겠죠? 아, 올림픽으로? 아, 다행이네요. 그래도 그좀 높은 카드를 1 나왔으면 되게 뼈 아픈데. 앙골라 필요 없죠, 솔직히. 지금 앙골라가 디콜이 있는데, 디콜하고 디스탈이. 알제리부터 가야죠? 그쵸, 알제리하고 프랑스 틀어막고. 서독, 프랑스, 알제리 이렇게 가야죠. 아, 서독을 왜 비우죠? 아, 어차피 유럽 내가 갖고 있다. 근데 서독을 달릴 수가 있어요. 지금 트루먼이 나갔기 때문에. 서독 달리기 시작하면 못 막아요, 근데. 그러게 지금 앙골라 당장 급하진 않은데 네. 자기가 디콜 들고 있기 때문에. 유에스 재팬도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맞나요? US재팬 나왔죠. 그래서 나왔어요? 4억 필요 아까 썼죠, 미국이. 그쵸, 이제. 나 인도를 채웠어야지 1점이라도 덜 주는데. 약간 욕심내서 저기 서독 달리면은 기린님도 이제 저기 인도 채울 여력도 없을 테고. 블락헤이드도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맞나요? 모르겠네. 블락이 기억이 안 나요.
우선은 유럽은 다 빠져가지고 유럽 관련 카드들은 이제 프랑스는 지키지 않아도 되고. 디콜 우주? 그렇지, 우주. 아, 미국 우주가 상당히 얄궂네요. 아, 블락 안 나왔었네. 하나만 채우고, 하나만 채우고요. 멕시코? 멕시코 아니면은 앙골라? 네, 앙골라. 저희 아, 갑자기. 갑자기 뭐 채팅 공격을. 자, 동부유럽으로 이제 멕시코 하나 채우고 카메룬 하나 가고 하나는 유엔. 아, CIA가 있었네. 아, 근데 이게 CI가 1턴에 빠졌어요. 어때? 아닌가? 그러니까 1턴에. 다시 돌아왔네. 아고 앙골라 하나 더. 앙골라 하나 더. 앙골라 하나 가야지 이제 데프콘을 마음대로 낮출 수 있죠. 헤드라인 때. 남아공 정세 분란이나 포르투갈 나오면 또 골치 아파져서. 아, 뭔가 자꾸 채팅 공격을 한글로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처칠님 왜 한글날인데 왜 황투 한글판 안 사십니까? 아, 플레이가 스팀 황투를 사야 되는데. 한글 채팅 하고 싶긴 한데. 그리고 대장 카드 카운터도 써야 되는데. 한글날 기념으로 한번 지르시죠. 얼마죠, 요즘? 한 5,000원 하나요? 한 10,000원 정도 할걸요? 아, 너무 비싸네. 근데 이게 할인하면은 그 크리스마스 할인 같은 거 끼면은 아, 저기 튕기신 거죠? 저 무슬림 나오면은 다시 들어갈까 이런 아, 프레임인데 그냥 앙골라나 들어가는 게좀 더. 아, 앙골라 좀 들어가고. 북한이 체게바라에 너무 취약한데? 네. 아, 아, 이건 뭐죠? 이럴 때 그냥 카메룬 하나 들어가고 앙골라 하나 들어가고 멕시코 하나 딱 들어가면 딱딱딱 맞는데. 아, 무슬림을 상당히 무서워하시네. 저거 그냥 무슬림 맞으라고 해요. 어차피 저 미드리스 도미 뒤집는 것도 아닌데. 저딱그이 플레이는 딱 조스틸님이 좋아하시는 플레이죠. 그냥 무조건 전쟁 국가부터 채우는데 뒤가 없는 아, 플레이예요. 이거는 저도 일체하는 거 좋아해요. 체게바라 공짜로 쓰고 싶어서. 아, 근데 성패가 엄청나게 좋네요, 또. 어우 이거 그레인이겠죠? 그레인에 저 파나마 그레인이죠. 털어버려가지고. 그레인이고, 아, 케네디를 들고 가기도 애매하고, 쓰기도 애매하고. 계륵패죠 이거 계륵패. 아, 들고 갈, 중동 정카 풀고 싶어서 들고 간다는 건데, 롱범연이랑. 또, 카드가 좋은 것들이 너무 몰려들어와도. 저라면 그냥 케네디 이벤트로 쓸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케네디 이벤트로 썼다가 롱범에 들어오면 그만큼 또 가슴 아픈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어 트랩을 막턴에 써가지고 롱건맨을 다음 턴에 털어버릴 수도 있고 디페로는 그 다음에 이제 저빈빈 액션 라운드가 지금 하나 둘셋네 개가 있잖아요. 게다가 저거 사라트도 캠프 데이비드가 같이 이제 조합을 갖춰 아 이미 이집트 혼자 있구나. 이집트 혼자 있으면 뭐 써도 되겠죠? 네. 에스크나스를 들고 가고 싶기도 한데, 지금 보드가 딱히 불리하진 않아서, 피델. 이 정도면 그냥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오, 피델은, 아. 좋은 거 뺐네요. 그나마 상대방이 싸게 털수 있는 거를. 그렇죠. 아, 근데 주사위 구려요? 주사위 좀잘 굴려야 주사위가 실력인데 이 게임은. 케네디는 들고 가야 되겠네요. 그냥 한국전쟁 이벤트 발동하고, 디지털 우주 날리고, 전파들은 그냥 털고, 빵점으로, 베어트랩 막턴에 걸고. 아, 에밀. 어디 가나요? 아프리카 가나요? 오, 중미. 이거 중미 냄새가 너무 중미인가요? 나는데. 일단 멕시코는 지키고, 근데 저 혼자 근데 탈난가 봐요? 아쉽네요.
정우님 상남장계 저거 BOA 맞으면 겁나 아플 텐데. 오, 암즈레이스 3점 간단하네요. 이제 사트? 응? 하나만 먼저 채우고 암즈레이스 나중에 써도 되지 않았나? 아, 근데 뭐 브러쉬고 이런 게 있으면 못 모르니까 그런 건가? 저라도 파나마 먼저 채웠을 것 같긴 한데, 점수 때문에. 네. 점수 어차피 못 벌잖아요, 지금 미국이. 아니, 미국이 브러쉬업 같은 거 있으면 남진에서 점수 못 내니까. 근데 딱 하나잖아요, 그 카드가. 거기다 인파 지나갔나? 인파. 인파 지나왔어요. 어? 뭐야 지금? 어? 뭐죠? 제조정. 걔네들은 지금 제조정을 한 건가요? 네. 어? 이런 도박수를. 그냥 사트를 쓰지. 저거 상대방이 안 채우네요? 파라바를? 채울 게 없나? 일본을 우주로 이전. 일본 사업이 좀 아까운데. 근데 일본 채워주면은 일본 미국이 채우면, 대만까지 네. 동의가 되는구나. 아, 걔네들이 쿠바 제조정은 너무 아까운데요. 오, 이 폴란드가 하나만 채우고, 하나만 그런 더 식이고. 사트를 하나만 하나 더 올렸을 것 같은데. 네. 네, 저게 사트를 빨리 써야지 이제 상대방이 중동이 있다고 착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서로 중동이 없다는 게 이미 확인이 돼가지고. 아, 이현님, 디디님 좀 디스타를 홀드를 할 생각이네요. 그쵸, 아직 그 솔트가 안 나왔으니까. 네. 디스타를 홀드하는 건 좋은, 그래서 케네디를 제조정을 하셨구나. 아, 뭐 이러면은 뭐 이제 한국 전쟁 죽여야죠. 이제 앙골라 좀 제발. 시원하네요, 경기. 아, 있었네요. 어? 뭐야, 이거. 무슬림을 왜 이벤트를 안 쓰죠? 근데 이벤트 써도 어차피 이집트 못 먹으니까 그렇게 한것 같아요. 그냥 채우면 그만이다라는 건가? 아, 그래도 4OP가 들어가는데? 다 채우는데? 그쵸, 이게 리비아랑 이란이 날라갔었고. 캐스마요. 디지털, 네. 그거 어렵나 봐. 아셨을 텐데, 디지털을 들고 있었다는 거를. 그러게요. 오, 퍼지. 퍼지 또 들어왔어. 더킹 커버 어떻게 됐죠? 지금 미사일 MB가. 더킹 커버 써, 아니, 그죠. 미사일 MB 쓰면 죽을 수도 있어서. 지금 못 쓰죠, 미사일 MB. 베어 트랩하고 미사일 MB 이렇게 콤보를 쓰거나, 안 그러면 이제 퍼지를 내거나, 저라면 그냥 퍼지 낼것 같은데. 저라면 배어 트랩을 낼것 같아요. 아프리카 쿨을 안 먹고 싶어서. 흉타네. 아, 멕시코 뒤집히는 거 막았네. 배어트랩 내서. 저 퍼졌으면은 훈타가 이제 1OP짜리 푼데. 그냥 이제 이런 욕심을? 장기전 가겠다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아, 부용의 토록. 지금 남미 잠깐 지나갔는데? 이러면은 이제 저기 네, 멕시코 하나 가고 이제 카메룬 하나 올라가면은 상대방도 브라질 함부로 못 들어가니까 OAS로 이제 브라질 채울 타이밍을 한턴볼수 있고. 아, 그럼 체게바를 지금 미리 써놓는 게 오히려 제일 좋죠? 아, 그렇죠. 지금 몰아갈 때가 아니죠. 체게바라를 써야죠. 체게바라 써야죠.
아, 그렇죠. 파나마 같은 거 상대방이 발동해버리면 체게바라 공짜로 쓸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는데요. 아, 지금 체게바라를 안쓸 이유가 없는 상황이죠? 체게바라, 제발. 아, 노라드 빨리 취소, 빨리 저 뒤로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지금 영국 채울 때가 아니에요. 아, 좀 제발, 제발 체게바라 쓰고 카메라 딱 올라가면 되는데. 아, 지금 체게바라 쓰고 선발동원 가면 저기 사하라랑 카메룬 딱딱 올라가면 나이지리아까지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그쵸. 아, 지금 일단 노라드 취소했습니다, 일단. 아, 좀 제발 노라드 좀 아, 뉴트는 왜 쓰나요, 지금? 아, 체게바라를 써야죠. 아, 일단 취소했고요. 아, 아, 노라드를 왜 자꾸. 아, 체게바라를 다 카톡을 하고 싶네요, 진짜. 아니, 왜 스페셜로 지금 스페셜 안 나왔나요? 지금 안 나? 아니, 아무리 스페셜이 들어갔다고 해도 지금 체게바라를 먼저. 아, 그렇죠. 영국은 채우더라도 체게바라로 채워야죠. 그다음 영국도 지금 사실상 거의 쓸모. 아, 그만. 아, 걱정했네요. 얘 스스로 아, 체게바라. 불리해지겠다. 체게바라 카드가 지금 안 보이나요? 이현님이? 빨간 거라서 지금 약간 본능적으로 거부 반응이 아, 지금 봤어요. 지금 막 체게바라 들리고 봤어요. 있네. 아, 이거 썼어야 되는데 하면서 다음엔 이거 써야 되겠다.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예? 엔비 들고 왔다 이거 한거 같네요. 아우맨은 이벤트로 쓰는 게 제일 좋겠죠? 어떤 거야? 아우맨이요. 아. 롱건맨 들어가 있고 중미 털어야 되고 아우맨 이벤트 발동해야죠. 그다음 또 뭐가 남아있죠? 처리할 만한 게? 뭐 브레즈네프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 브럭스도 그냥 날리는 게 좋죠. 변수 차단을 아 진짜 스페셜 있었네. 아 이게 딱그 체게바라 써가지고 사하라 저기 딱 카메로 이렇게 찔렀으면은 저 브라질 못 들어가서 저 그렇죠. 오에이스로 딱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브라질로 내려가는 거를 아닌데 뒤늦게 남미에서 싸움이 붙었네요. 아 체게바라 아니 뭐 이것도 괜찮긴 한데 체게바라 쓸 타이밍을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오핀 맞네. 실내 오피 싸움 가나요? 약간 이해가 되는 게저 훈타가 베네수엘라 왔던 게 OP가 많으니까 이제 퍼뜨리겠다 이런 용도로. 근데 만약에 그럴 생각이었으면 훈타로 베네수엘라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루과이를 들어가고 백신 복구한 다음에 그냥 양옆으로 퍼뜨렸어야 되는데. 근데 우루과이 쿠했으면은 이제 아니 아, 우루과이 네, 들어왔으면 쿠데타 타겟이 되니까요. 아옌데도 있었고. 아이엔드가 있어가지고 그랬구나. 네. 근데 퍼지가 나쁘지도 않았던 게 그때 베어트랩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BOA도 안 보였고 콜로니얼도 안 보였고 퍼펫도 안 보였잖아요 지금까지. 네. 그러니까 지금 약간 퍼지를 2턴에 매겼으면은 운 좋으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카드들을 베테랑이 만들 수 있어가지고. 실내는 미국이 먹었네요. 과연 브러시워가 누구한테 들어가느냐? 브러쉬 타겟이 이제 소련 입장에서는 멕시코밖에 없으려나요, 지금? 멕시코 아니면 뭐 알제리나 아, 겉면을. 근데 저러면 이제 아우멘을 이벤트로 쓰는 게큰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버릴 만한 카드도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서. 맞아요. 중미 정가 정도? 네.
그냥 차라리 저 아우맨으로 재조정을 걸어버리거나 아니면은 딱, 사하라 카메라로 이렇게 쌍방향으로 들어가는 것도 저 이제 쿠데타 하기, 아, 저, 여, 저. 쿠데타 타기 전에 아우맨으로 그냥 저기 이카라가 올라가고 네. 카메론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될것 같은데. 이벤트라네요. 아, 이벤트라네요. 아, 베리우 남아공 정세불안. 그렇게 막 달달한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3점 버렸으면 뭐. 아프리카 일단 정카는 나왔고 엠비를 지금 쓸 거냐 안 쓸 거냐. 더긴 커버 아직 안 빠졌죠? 근데 이제 데프콜을 낮출만한 카드가 다 없을걸요 이제? 네, 죽을 게 없잖아요. 베리우 빠졌으니까 엠비 네. 써도 되겠네요 이제. 올림픽? 아, 쿠바 미사일도 우리한테 들어왔고. 네, 이거 안전한 엠비의 가능성이 높아. 어차피 토킹 커버를 낼 가능성은 아예 없으니까. 지금 데프콘 낮출만한 카드가 또 없죠? 딱히? 하와이런? 근데 이제 미사일 엠비가 먼저 발동하잖아요. 토킹 커버를 내고 이제 하와이런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오, 이거 운 좋으면은 저거 이라크 찔러가지고 될 수 있는데. 네. 이라크 찌르고 카메로 이렇게 하나 올라가는 것도 이제 높은 카드를 뺏었난 가정하에 최소 3 3오피짜리 카드만 뺏으면 되니까. 아, 미국이 형태가 좋네요. 오늘 그냥 이벤트 쓰면 되고 닉슨으로 가져오면 되고. 소량이 힘드네요. 네. 브러쉬를 들어가야 좀 비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 MB로 어떤 카드를 줘야 될지 상당히 고민하고 있네요. 이제 정우님께서 아까 3턴인가 2턴 때 이란을 찔렀으면은 저 무슬림 혁명이 발동되면서 이란이 뒤집혔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중동이 도미였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네. 아프간 2개 들어간 건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네. 보면은 중동 소련이 중동 이렇게 무슬림 나오길 기대하면서 찔러놓는 플레이들이 의외로 대박이 날 때가 많더라고. 아, 더긴 커버 이거 나쁘지 않죠 이거는. 아, 좋죠. 쿠데타도 막으면서 3점 내면서 니카라과 하이티? 저거는 이제 브러쉬가 없다는 뜻이죠? 정우님이? 저 파나마 브러쉬 안 맞겠다라는 수인 것 같은데. 뭐냐면 콜롬비아에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중립 정파가 없다는 뜻인 것 같아요. 있으면은 그냥 딱 두 개 넣고 네. 하나 코 맞아도 그냥 바로 계산하면 되는데. 맞아요. 그냥 IT 니커라고 딱 두고 계산해버리면 끝이고. 지금 소련 입장에서 할 만한 게 너무 없어가지고. 소련 진짜 할 게 없어요. 네, 저기 아프리카도 못 들어가요 지금. 걸어서 못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그냥 모피 많으면 알제리 찌르는 정도밖에는 못 하는데. 네. 미국은 아 그렇죠. 컬처를 먼저 해야죠. 아 좋아요. 니카라가. 니카라가 하나 딱 들어가고 자면은. 아 좋아요. 아 아프리카 컨트롤 찬스. 아 왜 취소하죠? 저 궁금한 게 여기서 그냥
보충 하나 먹고 프레젠스 레스로 주는 게 점수가 더 좋나요? 컨트롤까지 가는 게더 좋나요? 저희 카메론이랑 사하라 분명히 쿠 맞을 텐데. 프레젠스가 아프리카 프레젠스 1점밖에 안 되고 컨트롤 하면 10점이니까 아, 그러면 컨트롤 와야겠네요. 컨트롤 하는 게 훨씬 낫죠. 아,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거 좋은데? 안 그러면 뭐, 아니, 그냥 컬처로 먼저 쓰고, 키친은 안 꺼질 것 같은데, 제 느낌상에는. 키친 지금 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날씨라도 먹을 거고. 지금 점장국사 개수를 한번 세보면은 3 마이너스 2 미국이 한 서너 개 많은 것 같은데? 한 개 적고, 그래서 했네. 지금 2개 더 3개. 많아요. 두 개만 돼요, 2개. 2개가 많아서 그러니까, 나이지라 먹으면 3개만 하셔서, 끼치는 나중에 써도 되고. 솔트고? 아니, 지금 뭘 가져오지? ABM 가져오나? 아, 혼타를? 야, 아프리카 지금 뱉는 게 나으려나요? 지금 이거는 몇 점인지 모르겠네. 이게 지금 8점인가? 저 컨트롤이 1점에 나이지리아 2점 잠깐만 검색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컨트롤을 하면 11점일 거예요, 아마. 근데 저기 아프리카 쿠데타가 분명히 들어올 거라서 이벤트를? 컨트롤 6에 1, 2, 3, 4, 5. 저 나이지리아 먹으면 11점이고 나이지리아 먹고 파나마나 찌르고 제가 봤을 때 훈타는 다음 턴에 들고 가는 용도일 것 같아요. 8점이네. 맞아도 마크 할 수도 있고. 노려봐도 됐을 것 어? 같은데. 어, 저건 욕심, 이건 욕심이죠. 왜냐면, 후타가 이거 1호급짜리기 욕심이죠. 때문에. 솔트 상태였는데 욕심이에요. 아, 과테말라는 또왜 들어가죠? 이제 할게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나이지리아 하나 들어가면 되지, 그냥. 그렇긴 해요, 네. 어차피 해방 신학도 빠져가지고 브레즈네. 아, 이거 뭐죠? 플레이를. 정우님 이제 약간 좀 분노의 황투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약간 앵그리 풀을. 네, 지금 약간 빠쿠. 주옥 같은 카드 두 개를 멕시코에다 그냥 꼬라박았네요, 솔트 상태에서. 저 포르투갈로 이제. 저 제조정 좀 제조정을 먼저 그렇죠. 지금 티칭보다 제조정이 급하죠. 어차피 앙골라 DGP는 말도 이제 상관없고 그냥 빨리 제조정부터 상관없어요. 그렇죠. 제조정 가죠. 아 그냥 차라리 우수리로 제조정 해도 나쁘진 않아요. 맞아요. 우수리로 제조정해도 되는데 닉슨은 그냥 차량 카드 갖고 오면 되니까 네. 돈이 우수리는 어차피 약간 미국만 있고. 뒹겨두고 아 제발 너무 한가하세요 이거. 지금 키친으로 2점 내는 거는 너무 한가합니다. 지금 과테말라 풀을 할수 있는 기회를 줬죠. 아유 이건 또 뭔가요? 이게 있어가지고 욕심을 멕시코를. 아니 저기 과테말라 쿠알부터 없었나? 쿠 있으면 돈인데.
저 남아공 있잖아요. 남아공도 빠졌고 앙골라가 상당히 안전한 편인데. 아, 소련이 여기서 왜 과테말라, 니카라과 풀을 안 하고 바로 점수 계산을 했는지가 의문이네요. 네. 손패가 쿠데타할 게 없었다는 얘긴데. 근데 아까 저희 콜롬비아 들어갔잖아요. 콜롬비아 들어가지 말고. 어? 어? 이거 뭐죠? 500 3점짜리인데? 아, 3점짜리는 지금 한가하게 오버프로젝트를. 아니, 저 지금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저 정우님의 저턴 오프닝 때 콜롬비아 하나 들어가고 딴 데서 하나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그러니까요. 콜롬비아 그것도 들어가지 말고 니카라과 아이티 이렇게만 들어갔어도 그러니까 중면에 그때 네. 점수 동의로 낼수 있었는데 그때 그래서 그렇게 하길래 중위 정카가 없다고 해석을 했었는데 네. 아 정우님 맹 비난 포인트 나왔네요. 이거 롱건맨 들어온 거는 그나마 이제 정우님께 우승 포인트가 됐을 거예요. 근데 아 정우님 중위에서 플레이가 6턴 플레이가 정말 이상했어요. 네. 이거 그냥 하와이 런드로 롱건맨 버리고 안전하게 가져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지금. 지금 질만한 그림이 저 롱건맨하고 알드리치 테러리즘 이거밖에 없거든요, 제 눈에는. 아, 지금 디펙터 해라, 안 되죠. 어? 아, 근데, 맞다, 훈타, 아, 훈타 또 들어왔네? 3훈타. 아니, 소련이 미국 디펙터 들어온 걸 알고 있었을 텐데. 저 하와이 아, 런드로, 카드. 네. 아니, 카드 트래킹 안 하나요, 소련? 아, 지금 미국이 디펙터 들어온 게알수 있었는데. 아. 저 하와이 런드로 쿠데타를 약간 낮게 하면은 막턴에 좀 높게 재조정? 아, 저 하와이 런드 좀 쟁여놔야 할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어, 그렇죠. 겉면 터는용으로 갖고 있어야죠. 저 브러쉬도 이제 정우님이 가져가셨네요, 보니까. 네, 그러네요. 아, 디펙터가 있는 걸 알았을 텐데. 저거 이러면은 그 저기 파키스탄이 브러쉬 타겟이 되니까 저 뉴클리어 테스트맨으로 빠르게 그리스나 인도 이렇게 올리면서 하는 게 근데 어차피 6이 나오긴 했는데. 네. 어차피 6 나와도 의미는 없지만은 좀 약간 아니, 그래도 인도를 채웠으면 거기를 브러셔로 안 갔겠죠. 네. 이제 인도는 의미가 없어지고 오히려 아르헨티나로 갔을 수도 있어요. 인도 채웠으면은 안 그러면 그렇죠. 뭐 이집트라든가. 그렇죠. 아, 우수리 이벤트로 써야죠. 중국 카드 쓰고 다시 아까 하와이 런드 갖고 있었어야 될것 같은데, 공면 털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테러리즘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그 이란 알드리치 호스티지 테러리즘이면 네. 죽죠? 이란 호스티지 테러리즘 아니면 알드리치 테러리즘 나오면 이제 땅치고 후회합니다 이제 내가 왜 버렸을까 살수 있는 기회를 지금 차이나 카드 있어가지고 아마 그러셨던 것 같은데. 어차피 문화혁명도 빠졌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일말의 가능성도 이제 변수를 제거해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게임이기 때문에 헤네리가 아직 살아있긴 하죠. 네 맞아요 근데 두 분에서 왜 이렇게 인기가 없습니까? 그러게요 아, 저희 신명나게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다들 바쁘신가 봐요. 그러게요 잘 듣고 있습니다 아, 아까, 아, 이거 경기 끝나고 두분 인터뷰 진행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약간 엄청 갈곤 포인트가 되게 많아요, 지금. 아, 지금 정우님이 갑자기 6턴 정우님 플레이는 진짜 좀 뭐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약간 한 서로 각 턴마다 한 명씩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아, 지금 NTV로, 지금 갑자기, 아시아가 정파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냥 이럴 바엔
뭐, 잘 모르겠네요. 1, 2, 3, 4, 5, 7, 1, 2, 3, 4, 5, 6. 아, 일단 동행은 맞긴 맞았네. 저도 아까 서밋으로 저희 라오스 캄보디아 하나만 지킨 거 좀 약간 아쉽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두 개 올라가야 되지 않았나. 근데 지금 패를 모르니까 제가 정우님 패를. 네, 맞아요. 네. 오! 패스로 두 개. 이러면은 저기 짐바브웨인가요? 그렇죠. 플러스 2제 조정 찬스. 하고 네. 대만 대만하고 엘사바도르 짐바브웨? 대만 군대 치고 갈 필요 있나? 저 1점이에요 그래도 대만 결의안 때문에. 거기 또 이오피아 넣어야 되잖아. 어 재조정을 패스한다? 어 재조정 안 하고 어 지금 재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어차피 궁작 필요하니까 저기 IT 프로 하든지 하면 딱 좋은데. 어 이건 진짜 그 바둑으로 따지면 이겼습니다 선언하는 순데. 어우 아시아가 있었네. 재조정 미국이 잘 막았네요. 아 왜 재조정을 안 하셔요 이분들? 아니 저기 아까 쿠바 재조정도 있었고 자이르 재조정도 있고 지금. 어 유럽. 오 미국 좋다. 아니 저 쿠데타. 아 노라드로 쿠데타를 하려고 하시네요. 와 이거 정우님 패가 너무 구리는데? 그러니까. 이거. 어, 제, 아, 풀을 안 하고? 아, 분장 2점을. 풀을 해야죠. IT 풀을 해야죠. 아, 콜로? 콜롬비아를. 아, 왜 콜롬비아를 하죠? 아유,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 안 되네. 어, CI 그레인 셀. 아, 미국이 좋네요. 어, CI가 나을까요? 그레인 나을까요? 이제 CI를 쓰면은 그레인으로 뭘 집어올지 약간 좀 고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플레이가 가능해지고. 지금 그렇죠. 동부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제가 보기에는 폴란드가 취약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어차피 유럽 지나갔으니까 하나 더 올라가 있을 거야 아마. 1, 네. 5로 돼 있을 건데. 네. 어. 그, 아니요. CI 전 CI 냈을 것 같아요. 저희 자이르 쿠데타. 저도 CI 냈을 것 같아. 네. 상대방 손패를 알고 하는 게. 네. 저 그레인이 잘못 집으면 또 돌려줘야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 힘든 경기긴 한데. 소련이 이기려면은 지금 뭘 해야 되나요? 소련이 이기려면 일단 지금 ABM 다시 돌아왔죠? ABM 뭐 이런 걸로. 오. 아 ABM 나왔네. 저 안 골라도 일단 아프리카도 아예죠? 빨리 뭐 뒤집고 봐야죠. 오. 아 이게 뭔가요? 이게 너무 아픈데 이거. 아 암즈리스까지 3점짜리 저 자이르 날려야. 아 이거 결정타입니다. 이게 디콜 없으면 진짜 정말 힘들어질 거예요 이제부터. 아 이제 끝났어요 이거. 원래 ABM으로 저기 뒤집고 무슨 나이지라 또 뒤집고 암즈레이스로 3점 내고 막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네. 아 지지. 아 이제 유일한 희망은 아 아프리카 눈물을 머금고 아프리카를 내는 소련. 네, 존버하고 이제 테러리즘 존버를. 그렇죠. 겉만밖에 없는데. 어 이런 아, 여기 희망의 불씨가 아직 살아있어요. 이런 호스티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 정도면 안 되는 지금 14점 차라서. 저거 근데 이제 이격 필살에 테러리즘으로 롱건맨만 딱 남겨두면. 아 그러네. 일단 네. 다음 턴에 알드리치 테러리즘 더블 테러리즘 그거밖에 답이 없다. 네. 이제 알드리치로 차이나 카드 빼고 그 다음에 이제 테러리즘 같은 걸로 한 번 또 매기면은.
자, 이제 CI를 먼저 썼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저거 이란 호스티지를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레인 같은 걸로 집어서 저걸 우주로 보냈다고 상상을 해봐요. 그러면 이번에 결과적으로 그레인 세일즈로 암드레스 집어와서 3점을 안 주긴 했죠. 네, 그 아무리 그래 뭐 3점 플레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안 죽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네. 저희 IT 쿠? 이건 뭔지 아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오펙을 우주로 보내야 되겠죠 아마? 그리고 뭐 IT를 또 한 번 쿠데타를 먹여서 시간을 뺏는 방법도 있고. 아, 조원님 얼마나 좀 괴로울까. 아프리카 정카가 들어와서 ABM 같이 들어와서 얼마나 좋아했을 건데. 저 남은 카드가 후미콘, 케임브리, 아 후미콘하고 마린하고. 뭐야 잠깐 봤는데 기억이 안 나. 이거는 좀 개끼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 지금 뭐 그냥 아무렇게 하면 된다는 마인드로. 네, 근데 니카라가 계속 쿠데타 해주면서 저기 쿠바 제조전 걸고 이러면은 답답해질 것 같아서. 미국이 부턴에 지금 건변을 어떻게 할지 되게 고민될 것 같아요. 테러리즘 한 번 맞으면 이제 죽어서. 그쵸. 이거 건변을 쓰면 엄청 억울하겠는데. 제조정 제발 좀 제조정을. 저 쿠바가 계속 끝까지 살아남았는데. 아 건면 아까 하와이랜드로 털었어야 돼. 네. 아니면 하다못해 아까 NTB도 있었는데 그거라도 써서 털든지. 몇 점 내려고 욕심 부릴 때가 아닌데 이미 보드가 충분히 좋아서. 아예 고려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와이랜드로 검면 터는 거는 아예 고려 안 하신 것 같아. 에스카나슨 빠졌어요? 아니요 살아 있어요. 아니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요? 미국이 그때 그냥 오피움 써가지고. 그거 하나가 있긴 하네. 그것도 있고 뭐 유행도 아직 있지 않나요? 잘 모르겠어요. 유행도 있고. 흥미진진하네 그거 하나. 아 이거 이격필살로 당하면은 잠 못 자요 이거. 그쵸. 저 진짜. 예를 들어 뭐 워게임 딱 들어왔는데 테러리즘으로 워게임 버려지면. 인터리그죠? 인터리그죠. 우승 클럽 간의 대결. 아니 근데 왜 자꾸 쿠바 제조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 제조정 나오면 다시 기어 들어오기 너무 힘든데. 아유 부터는. 그러니까 소련도 좀 아쉬운 게 차이나 카드가 없어갖고 알드치만으로는 죽일 수가 없는 게 아쉬운 상황이네. 지금 라틴 뎁스 와도 못 버릴 것 같아요. 우선 칠레가 뒤집힐 것 같아요. 그쵸. 칠레가 어쩌다 7까지 17이 됐지. 저 보니까 저기 중미를 도미로 버리고 이란을 들어와가지고 무슬림으로 그때 딱 한 4턴 때쯤에 중동 도미 만들었으면 점수가 이렇게 밀리지 않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거의 한 9점 가까이 그냥 꽁으로 내준 느낌이라서 저희 6편에서 세종님이 중위 점수 안 낸 거가 정말 이상했던 것 같아요. 저 프랑스만 더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저 어차피 포르투갈 다 빠지지 않았어요? 포르투갈 빠지고 이렇으니까 그냥 저희 프랑스만 들어가면 프랑스만 들어가면은 저 리포머가 못 뒤집니까? 뭐 근데 어차피 이기고 있어서 이거는 굳이 막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 이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해방신학 걱정하는 건가 지금? 그러게요. 유럽은 들어갔으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소독을 비울 게 아무거나 과보다는 소독이 나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지금 앙골라를 두 개 올릴 필요가 없는데 사실. 아 내일이 휴일이어가지고 어디 다들 많이 놀러 오셨나 보다. 너무 추지 않아요 요즘? 네? 요즘 너무 추워요. 춥다고요? 네다. 그게 좀 약간 히터 틀면 덥고 안 틀면 너무 춥고 막 이래 요즘. 요즘 몸이 허해서 그런가 잘 모르겠네요. 있어. 어, 쟤 찔렀나요 지금? 어디 밑에? 야, 어디 밑으로 갔는데? 지금 화장실 간 것 같아요. 짜요. 티베님 다음 주 금요일 날 오실 거죠? 아우 팀 정마. 가능할까요? 논 알코파인데 저는. 아니 논 알코파 저희 환영이죠. 이제 가서 이제. 이번에 주사파대 논 알코파 도전 안 하십니까 근데? 근데 제 팀이 없잖아요. 잘 팀원을 잘 모집을 하셔야죠. 저희 황초대인님 오실 수 있습니까? 아 신뢰를 질렀네요. 네. 다음 주 금요일 쉽지 않을 텐데. 8일. 저희 그때 카톡방에 누군가 오신다는 거 있었는데 제가 다시 이제 올려볼 예정이거든요. 그 네. 누구지? 이현님도 오신다고 했었던 것 같고. 이현님 근데 혹시? 주사파 아니에요? 누가 있었는데 한두 잔만 먹는다는 식으로 얘기하신 분이 있었는데 팁시님이었나? 하여튼 시간 되면 오시겠다는 분이 두 분 정도 더 있었어요. 과연 게임이다 올드리치 끝났다. 알드리치까지 뭐 다 들어왔네 좋은 거. 아 테러리즘 바로 테러리즘으로 워킹 케네디 그게 딱 그래. 아니요 워게임이 아니 아 알드리치가 있어서 안 되네. 끝났네. 아 헤드를 내면 되지. 아 케네딘 또 발동하면 되네. 네. 끝났네. 네. 저 마법 방법이 용서였다. 아 통겜이다 이거는. 이거는 진짜 그냥 플레이 되게 해줬다. 지금 빨간 카드가 몇 장이야 도대체? 지금 여섯 장이잖아요. 아 뭐 미국 뭐 퍼지 두 번 들어오고 그레이스에도 두 번 들어온 거 아닌가? 아 이거는 뼈 아픈 보기가 되게 아프네요 마음이. 아 저거 약간 세레모니로 워게임 버리면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저라도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재밌다 계속 하자 이러면서 그냥 모피를 쓰고. 네. 구독을 한 1, 2터 정도 더 받아라. 뽑아. 저 보자마자 게임 얘기해. 버려. 무릎 탁 칠 거 같아. 게임 버리면 진짜 멋있는 사람인데. 네.
아니 때리치고 그냥 버리는 게 낫잖아 어차피. 카드팩 버렸는데 더 좋은 더 악마 야, 카드가 들어오네요. 그 와중에 퍼치가 또 들어와? 야, 진짜. 야, 이현님 대단하시네. 6승을 거두시다니.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마지막 주사에도 진짜 끝까지. 드디어 분노의 채팅이 이건 좀 확실히 저거는 이건 좀 아니죠. 열받을만 하죠? 저 워게임 버렸어야 되는데. 게임 버렸으면 진짜 멋있는 건데.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녹화를, 아, 잠깐만, 이거 인터뷰 난 하시나요? 인터뷰 하면은 혹시 녹화 채팅 끊어. 가능하신지 기린님 말씀 들리세요? 잘 정원님,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이제 궁금한 거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4톤으로 한번 들어가 주시겠어요? 예. 기린님, 저기 다음 주 저희 서울팀 정모 오실 수 있다고 하셨었나요? 예,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저희 다시 공지 드릴게요. 아, 4톤이 아니라 예. 5톤이구나. 5톤 한번 가주시겠어요? 아, 어딨지? 아, 체계바라 돼 있구나. 저 노라드 대신에 체계바라 왜안 쓰신 아, 저 그냥 체크를 잘 못했어요. 거예요? 아, 그쵸. 제가 그때 예. 정확하게 그 저희 녹화해놨으니까 나중에 아마 보시면 될 텐데 아마 예. 체게바라가 카드가 안 보이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아니, 나중에 그걸 발견하시고 맨 왼쪽으로 땡기시더라고 체 카드를. 5턴이니까 당연히 비전장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아, 카드는 봤는데 비전장이 없는 거를 나중에 확인하셨구나. 네네네. 아. 정호님도 들어오셨나요, 지금? 들어오셨는데 마이크 네, 아, 저 들어왔습니다. 아유, 아유, 정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호님 감사합니다. 억까를 당하셨을 텐데 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와, 네, 감사합니다. 미국이 선패가 워낙 좋기도 했고 이제 근데 그 세종님 거기 뭐야 6턴 한번 보여주래요 6턴? 네. 6턴에 중위 점프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저기 쿠바 밑으로 아이티랑 과테말라 니카라가 그두개 들어가고 나서 그냥 점수 낼수 있었는데 네. 그때 그렇게 안 하시고 저기 멕시코 밑에 하나랑 콜롬비아 하나 이렇게 네. 들어가셨었어요. 네. 그때 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때는 사실 그 제가 솔트도 들고 있었고 해가지고 컨트롤을 노린다 생각하고 근데 혹시 브로시오 아직 안 나왔길래 그쵸, 브로시오 방어용으로 파나마 네. 위트 들어간 거죠. 예, 아, 그렇게 좀 방어용. 했는데, 그냥 중립 빨리 털어버리는 게 나았겠다 싶었습니다. 하고 나니. 아, 그때 그래서 저희는, 아, 저게 파나마 브러시오 막는 용으로 콜롬비아를 들어가신 것 같고, 중위 정카는 아마 없나 보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네. 했었었는데, 저희는 미국 선패만 보고 했었으니까. 그걸 좀 노렸습니다. 제가 중비가 없는 척 해놓고 아, 하려고 했는데, 아, 네. 아. 그리고 그때 아마 멕시코 밑에 그 아마 서로 번갈아 가면서 쿨을 했었는데 좀 맞아요. 자연스레 좀 비전장 남기면서 틸적할라 했는데 다 지워졌어, 지워지더라고요. 그냥, 영. 에, 아. 그리고 솔트로 훈타를 집어와가지고 예. 다시 멕시코를 들어갔죠. 그때 이제 예, 멕시코 맞습니다. 2쿠 또 브레즈네프로 다시 또 멕시코 쿠했는데 또 실패하고. 네. 에, 그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솔트 상태여가지고 사실 확률이 낮았는데. 저기 근데 물론 이제 그때 점수가 지고 있으니까 이제 중립 그쵸 컨트롤을 통해서 점수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이해는 되는데 조금 카드들이 아까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저기 상대장은 거의 저한테 거의 다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초반 접근 카드 없고 아프리카 쪽이 아 그때 초기에 제가 그때
이오피로 쿠하지 말고 알제리를 들어갈 걸이라는 후회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때 파나마 아마 한 개 있어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냥 후했는데 이 점도 얻고 했는데 아 이게 그 아프리카 스노볼이 되게 크네요. 예. 그리고 스노볼 아프리카 네 스노볼 또 오턴인가 그때 아프리카 전과 들고 ABM 헤드라인 내는데 그게 아. 안 나와가지고 그게 엄청 컸죠. 아예 아, 맞습니다. 그때 하면서 이제 프레젠스도 지워지고 네, 예, 그때 그레인 맞고 아, 이게 아프리카 스노볼 네. 그리고 스노볼이 또 하나 굴렸던 시점이 있어요. 그 저기 지도로 돌아가 보시면은 저기 아프가니스탄 두 개 들어갔잖아요. 네. 아 저게 만약에 이란을 찔렀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 저 아프가니 들어간 게 제가 봤을 때 2턴인가 3턴인가 그랬거든요. 네. 맞아요. 2턴이었을 거야 아마. 네, 저 5개년으로 뭘 버리면서 같이 들어간 건데. 맞습니다. 5개년으로 유럽 정파 버리면서. 그렇죠. 아, 3턴이네 그러면. 근데 이제 저렇게 이란을 찔렀으면은 인도 파키스탄 전쟁 카드가 아직 안 나온 시점에서 인도 아니 그 파키스탄이 홀로 남겨지게 되고 미국 입장에서는 예. 그 다음에 이제 한 5, 6턴 때쯤에 이제 무슬림이 한 번 또 나왔어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찔러놨으면 저게 이란이 뒤집혔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 관련해서는 저도 그거 안 그래도 고민하긴 했었는데 아마 제가 그때 아프가니스탄 넣으면서 제가 아시아 도미 만들 수 있었고 네. 그거를 미국이 방어하기가 되게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아니요 저 그때는 이제 한 1인가 2호피로 복구가 가능했었어요. 아프간 들어갔을 때 파키스탄이 미국이 1이 있어가지고 그쵸. 아프간을 들어와도 그냥 파키 닿는 게 어렵지 않아서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베트남이나 디콜이 와서 태국을 못 채우게를 기대를 했었었죠 그때. 네. 아 근데 보니까 또 이란 찌르는 게 네, 나중에 무슬림으로 보나 좀 안정적인 선택이었던 것 같네요. 네. 그때 네, 아마 그렇죠. 예, 네, 그랬었습니다. 아마 그때 태국 좀 못 채우게 하려고 그때 미국이 이곳저곳 조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보면 그러니까 소련이 저도 보면은 소련이 딱히 접근 카드 없고 할 거 없을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보통 중동들을 많이 찔러 놓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아, 이제 무슬림 들어왔을 때 대박을 노릴 수 있어서 네. 저 진짜 할 거 없을 때 할 거 없을 때 아, 저 그러니까 기린님은 제조정을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 제조정 타겟이 쿠바에 되게 여러 번 있고 자이르에도 여러 번 있었는데 네. 아마 제가 봤을 때 정훈이 엄청 쫄렸을 거예요, 그때. 맞습니다. 아, 고민을 했는데 이게 뭐가 우선인지 계속 모르겠어가지고 그리고 초반에 뭐지? 쿠바에 한번 좀 주사위 짜증나게 안 타와가지고 아... 그냥 그것 때문에 아 제조정 그냥 없이도 어차피 유리하니까 약간 이 생각한 것 같아요. 굳히면 이긴다 이런 마인드. 1턴인가에 계속 범맨 그거 하와이런드나 이런 걸로 터는 건 생각 안 하셨어요? 어? 7턴인가 그랬을걸요? 7턴. 아 이거 아예 생각을 못했어요 이거. 그게 지금 범맨이 굉장히 위험해서. 그래서 그 이란 호스티지 맞고 아 이거. 테러리즘 날라오면 어떡하지? 이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렇죠. 한 그 8턴 때 CI가 나왔잖아요. 네. 저 8턴 들어. 근데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게 CI 내는 게 더 맞은 게 네. 우선은 카드 패를 본 다음에 이제 그레인으로 우주로 보내야 될지 지봉 카드로 아니면은 CI를 쓰면은 그레인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근데 물론 이제 그레인도 워낙 강력하니까. CI 내는 게 맞았을 것 같긴 하네요. 그래 7탄에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 같긴 한데요. 그거는 그때 당시는 미국이 워낙 이제 상황이 좋았으니까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옵션이 하나 있다 이 정도죠. 아 이거 또 그때만 중국 카드 가지고 있어서 뭐 굳이 급하시진 않으셨을지 않을까요? 그런 차이나 카드 있긴 했는데 그래도 네. 그래도 건맨을 일단 들고 간다는 것 자체가 유일하게 지금 지금 가능성이 건맨인데. 네, 그때는 거의 뭐 뒤집힐 일은 없는데, 근데 마침 하와이런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오피로 써버려서 그때 사실 뭐, 사실 뭐 NTB도 있긴 있었죠 그때 NTB로 뭐 데프콘 다 만들고 턴 방법도 있었는데 둘 다 뭐, 확률이 막 아주 작긴 한데
그래도 테러리즘, 더블 테러리즘 맞고 만약에 지면은 그건 진짜 거의 이분기라서 저 굴턴의 더블 테러리즘 지금 손에 들고 행복해로 살짝 그리려다가 맞습니다. 아, 테러리즘 이긴 있었어요? 예, 제가 굴턴 들고 있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근데 뭐 케네디 막 들어오고 알드리치도 있었어요, 미국에. 네, 미국한테 있더라고요. 저 그래 근데 이제 결정적인 기린님 실수 하나가 이제 케네디로 다 버렸을 때 옷게임도 같이 버렸으면은 이 즐거운 게임을 더 오래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맞아요. 저희가 여기서 옷게임까지 버리면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아니 농락이야 이거. 아니 그 즐거운 게임 녹화도 돼 네. 녹화도 되고 있어서 아 이게 진짜 길이길이 남는 상남자 플레이였는데. 아. 이 즐거운 게임을 오래 하셔야지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아, 다음에 티베님 만나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저한테 왜요? 저한테 이미 하셨잖아요. 네. 턴스코어 하나 정도는 손해봐도 상관없다. 아, 상남자. 아유, 아무튼 너무 축하드립니다. 6승 2패가 되셨네요. 근데 이제 아, 저희 구스리그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아예 없네요. 그 아, 그러네. 구스리그만 6승자가 2명 나왔네. 아예 없는 거죠, 이제. 저랑 티벳님은 거의 확정인 것 같아요. 지금 두 아, 님이 거의... 약간 제 떨어지길 좀 기다렸던 것 같은데. 거의 확정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차님이 뭐 2승 하셔도 7승 2패 되는데 두 분이 만약에 6승 3패로 마무리를 해도 2승 3등이 되고 아, 근데 확정은 아니다. 왜냐면 주스님이 또 2승을 하시면 6승 3패가 돼서 맞아요. 그러면 6승 3패의 딸이가 3명이 되니까 한 명은 4위로 밀려날 수도 있네. 4위 되면 탈락이거든요. 아니 탈락이 아니라 원스몰 토너로 가는 거거든요. 어 아직 안심하실 수는 없다. 아, 그러면은 티베님이 터스코어가 좋으니까 네. 이현님 4등으로 갈 수 있겠다. 근데 저도 주스님하고 터스코어 차이가 좀 많이 나서 그런데 더 나네. 티베님하고 차이보다 니언님하고 듀스님 턴스코 차이 더 많이 나네. 네, 그래서 조금 안전한 것 같아요. 아 그러네. 듀스님이 안 좋은 상황이네. 니언님 지금 말했어. 네. 아 근데 어차님도 있어. 이거 아직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긴 합니다. 네. 어이,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다음 주 금요일 날 봬요. 네. 네 뵙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